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 오늘은 배추전과 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춧잎은 한 입씩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배추 깨끗하게 씻었어. 뿌리 쪽은 이렇게 칼등이나 칼 측면으로 이렇게 두들겨 줍니다. 이렇게 배추는 준비됐고요. 이제 무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무는 가늘게 채썰어 주시면 됩니다. 칼질이 자신 없으신 분은 채칼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침가루 2컵에 전분가루 2스푼 넣어줍니다. 배추와 무는 싱겁기 때문에 소금 반 티스푼 넣어줍니다. 후춧가루도 쳐줍니다. 물을 넣어서 너무 묵지 않게 반죽을 해줍니다. 반죽에 배추를 넣어서 적셔줍니다. 이제 배추전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살짝 달군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요. 적셔놓은 배추를 큰건두 개, 작은 건세개 이렇게 올리시면 후라이팬에 딱 맞습니다. 한쪽이 익으면 뒤집어 줍니다. 뒤집을 때 기름이 튀기 때문에 전을 부치실 때는 항상 뒤집어 놓고 기름을 넣습니다. 배추전은 원래 대구에서 많이 해먹는 거고요. 이렇게 구워 놓으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한장더 구워 보겠습니다. 배추전은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무전 부쳐보겠습니다. 반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부침가루 2스푼, 전분가루 1스푼 넣습니다. 후춧가루도 쳐주시고요. 당원도 2분의 1티스푼 넣습니다. 물도 추가해서 반죽을 걸쭉하게 해줍니다. 썰어놓은 무를 넣으시고요. 섞어줍니다. 반죽에서 물이 흐르지 않게, 요 정도 딱 좋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요. 무 반죽을 얇게 펴줍니다. 무전은 제가 부산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얇게 펴주시고요. 이것도 한쪽 면이 익으면 뒤집어 주시고요. 꼭꼭 눌러줍니다. 전분이 들어가서 축축 처지지도 않고 쫀득쫀득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한 장 더 구워 보겠습니다. 무전은 안 드셔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전, 배추전 부치셨어. 한번 맛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도 구워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전도 완성입니다.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쫀득쫀득하고요. 겉은 바삭하고요. 속은 촉촉하고요. 근데 얇으니까 맛있다. 전분가루 넣고 반죽해야 돼. 이거는 배추 무는 좀 질잖아. 이 자체가 전 구워도 촉촉 쳐져. 그러니까 전분을 좀 넣었다 이제 굽는 거야. 여기다 맛있다. 무초는 계속 먹을 것 같아. 응, 무초 진짜 먹으면 맛있어. 샤워하고 옷 갈아입었는데 밀가루 다 튀었어. 진짜 맛있다. 묘한 맛이지? 안 먹어본. 바삭한데 무는 부드러워. 됐습니다. 식으니까 더 쫄깃하다. 뭐 전분가루 넣었다. 그래서 쫄깃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찢었으면 하는 거야. 아까 우리 너무 고상하게 먹은 거 아닌가? 이름부야 제 맛이 난다니까. 고추를 그렇게 먹는 게 맛있어.
잡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